말장 출업하셨지? 집이 최고지? 이놈 기집애. 그렇다고 엄마 손을 또 이렇게 물어? 이냥 우리 저기 들어가자. 아, 세상에 엄마 참 밑에 와 있었어? 아유,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대추야, 체리 왔어. 아이고, 저놈 기집애 진짜 어디 있었대? 우리 채희 맘마 먹자. 빨리 가서 맘마 먹어. 방에 가서 맘마 먹어. 어이구,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굶었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집 나가지 마. 세상에, 등에 그냥 뼈다귀가 다 잡히네. 아이고, 엄마가 오늘 퇴근하고 지금 몇 시야? 응? 3시간을 헤맨 보람이 있네. 응? 호두랑 땅콩이랑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녔다 오늘 이놈의 자식아. 아이고. 저거 봐, 세상에 얼마나 굶었으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아이 맛있어. 에이. 어우, 그렇게 맛있어. 엄마가 열심히 모래 뿌린 보람이 있나? 응? 엄마 모래값이 얼마 들었는지 알아, 엄마? 너 때문에 모래값만 10만 원 들었어, 이. 땅콩이 큰일 났다, 우리 땅콩이. 우리 애기 큰일 났어, 우리 애기. 우리 땅콩이 큰일 났어, 우리 애기. 아유, 세상에, 우리 애기가 체이 보고 그 밑으로 막 킁킁대고 안 내려갔으면 엄마는 그냥 지나봤을 거야. 우리 땅콩이 큰일 했어요, 우리 애기. 우리 이쁜 땅콩이. 우리 애기 큰일 났어. 아이고, 우리 애기.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너무너무 고생했어. 엄마 따라서 맨날 산속 쫓아다니느라고 우리 호두 고생했어요. 우리 호두. 우리 집 장남. 아이고, 우리 대추 고생했죠? 우리 대추 맘고생 정말 많이 했지?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우리 대추. 아이, 우리 대추 고생했자요. 에이그. 우리 체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냥 엉망진창이었어. 15일간.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진짜 사는 게 아니었다, 이놈아. 에이그, 진짜. 자, 우리 체이. 아이고, 그렇게 말라가지고 세상 얼마나 배고팠을 거야. 체이가 들어온 오늘 엄마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냉동실에 있던 청아를 또 꺼냈어요. 딱한병 마시려고요. 자, 얼음이 둥둥 뜬 청아. 자, 한잔 마셔볼까요? 오늘 같은 날은 혼자서라도 축배를 들어야 할것 같아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모르시겠죠? 15일 동안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세상에. 어우, 축제다, 축제. 아유. 아까 너 포획하는 장면을 엄마가 찍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걸 찍을 상황이 아니었었다. 응? 너 놓칠까봐 진짜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차후 추루가 날 살렸다, 차후 추루. 에이그. 세상에. 대추야.
대추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밤마다 너 찾으러. 응? 엄마가 얼마나 울며불며 찾아다녔는지 알아? 응? 호두랑 땅콩이랑 대추랑 얼마나 고생했다고. 대추 이제 팔자 폈네. 가슴절 안 하고 편하게 좀 오늘은 푹 자, 우리 대추도. 알겠지? 아, 제 목욕을 시키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대추 가슴줄은 이제 당분간 쉬어. 쉬어. 우리 대추 고생했어. 응? 대추야 고생했어. 24시간 가슴줄 차고 있느라고. 체이 마른 것 봐. 세상에. 아이고. 에이그. 에휴.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네. 응? 근데 우리 대추는 왜 채희가 그닥 마음에 안 들어? 응? 채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냄새가 막 나? 왜? 채희한테서 다른 냄새가 나? 채희가 밖에서 살아서 그래. 대추야! 채희가 밖에서 살아서 그래. 엄마가 목욕시키면 될까? 어우, 기집애 그냥 아주 작신나게 두드려 팔려고 그랬는데. 야, 너 이제 이따가 밤에 엄마한테 작신나게 맞을 줄 알아, 그냥. 돌려고 수술 안 하고 키우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 응, 우리 채희 중성화 수술하자. 알았지? 좀 참고 있어. 엄마 세수하고 출근했다가 병원 가게. 알았지? 좀 참고 있어, 채희. 알았지? 지금 채희 중성화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병원 가려고. 우리 대추도 채희가 하고 오면 네가 지금 많이 위로해줘. 알았지? 에휴, 해야지 않을 것 같아. 채희 집 나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엄마가 출근했다가 가야 될 것 같아. 또 걱정하는 거야? 애기 걱정? 하지 마.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채희야. 기분이 나빠? 기분 나빠도 좀 참어. 아유. 우리 채희가 그렇게 속장해. 우리 채희 속상하겠죠, 엄마가? 아유, 엄마가 우리 채희 속상하겠죠요?